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우리 꾸준히 우리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이 아주 유익하게 또 보람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20대 청년 이제 23살이라고 썼는데 젊은 청년이 보낸 사연을 제가 읽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날깃의 영상을 가끔 보는 20대 청년입니다. 아버지께서 제 영혼에 도움 될것 같은 김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동영상을 골라서 보내주시지만 제 의지가 약하여 뜨문뜨문 보는 아들입니다. 그래도 뜨문뜨문 보시고 또 기억을 하고 이렇게 상담 내용을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은 우울증, 미디어에 휘둘리다 못해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심각하다고 하지만 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살다가 점점 스스로에 대해 함부로 생각해서 이제는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는 자다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고 큰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서로 마음을 상하는 일을 반복해 왔어요. 아버지께서는 영혼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 예수님이 없기에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정작 제 스스로는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비정상적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들은 걱정을 하니 내가 이제는 잘못된 사람이 되어서 잘못된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 스스로 목을 옥죄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큰 마음을 먹고 목사님께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족들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소중한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받으시는 은혜를 나누시는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고 앞서 인생을 살아가신 인생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초라하고 의지가 약하지만 목사님이 답해 주신다면 그나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지표라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제 나름의 큰 용기를 낸 순간인데,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한 걸음씩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연에 채택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용기를 내서 이 글을 보낸다는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 용기를 낸 것도 참 잘한 일이고,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뭐 제가 무슨 큰 신통한 뭐 묘수를 가르쳐 드리겠어요만은,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청년의 삶이 말한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사연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이 청년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울증, 또 미디어에 짓눌려 지냄,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와 상의 안 하고 큰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켜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무기력증, 또는 뭐 얼마나 심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 충동까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고 남들은 많이 걱정하는데 자기는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를 적었어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폐암에 걸렸잖아요. 네, 이제 꼭 5년이 되었는데, 이제 5월 3일이 되면 제가 이제 폐암 수술 받은 꼭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폐암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검사에 폐암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이렇게 3기, 4기로 발전된 경우가 많대요. 왜? 자각 증상이 없대요, 폐암이. 그래서 이제 저도 폐암이 이렇게 발견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 기침 안 했느냐, 무슨 통증 없었느냐, 뭐 머리 아프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폐암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어서 때를 놓쳐가지고 이게 3기, 4기로 가서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그런데 저는 다행히 당뇨 때문에 병원을 이렇게 다니다가 정기적으로 하는 뭐 혈액 검사 또 엑스레이 찍는 일, 정기적인 그 루틴에 따라서 하는 일에 발견이 된 거거든요. 자각 증상이 없었어요. 암이 무서운 것은 자각 증상이 없다가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아주 심각해졌을 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우울증, 미디어에 짓눌려 삶, 뭐 이런저런 문제들, 뭐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심상히 생각하다가 때를 놓치면 그게 암처럼 커져서 나중에 손을 댈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제 주변에 암 환자들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게 무서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는 듯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암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 암에 걸리게 된다면, 뭐 저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암에 걸리게 된다면, 그게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암이 세 개거든요. 근데 폐암도 다행히 조금 아슬아슬했지만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때 아주 거의 초기에 발견됐고, 이제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은 뭐 진짜 아주 초기 중에 초기여서 항암도 안 했으니까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찍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일찍 발견한 거. 사탄은 우리에게 암에 걸려도 자각 증세가 없게 만들어요.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고 심상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가 보면, 사도 바울,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에게 내가 배우는 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잘못된 삶에 대한 자각 증세,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아주 유별나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다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예민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제가 윤동주 시인을 좋아해서 그 서시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 작은 흔들림에도 남들이 볼땐 바람도 아닌데, 잎새에 부는 바람도 아닌데, 잎새에 떠는 바람도 아닌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전 청년에게, 그냥 사실은 지금 청년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어쩌면 거의 보편적인 일이에요. 우리 청년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그러지만 아니요.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특히 청년 나이 때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예요.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빨리 치료해야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아주 나빠질 거야. 쉽게 말하면 말기에 발견하게 돼서 아주 치료가 어려워질 거야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 탕자뷰 있잖아요. 탕자뷰가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되는가 하면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여기가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회복되는 첫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죽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벗어나야 돼.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벗어나려면, 그걸 끊으려고, 지금 우울증을 끌고 미디에 짓는다는 걸 끊으려고 애쓰다 보면 자꾸 실패해요. 그거는 우선 조금 내버려 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전 건강한 거 있잖아요. 건강한 습관들을 들여나가는데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어려우니까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만만한 거. 조금만 노력하면 할수 있는 일들부터 도전하세요. 첫 계단부터 올라가야지 첫 번부터 세 계단, 네 계단 뛰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해서 그걸 꾸준히, 성실히 해서 그것을 한번 완수해보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작은 일도 목표를 세웠다가 그것을 완수하면 그것이 주는 보람,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이 주는 건강한 행복감,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또뭐 컴퓨터 하면서 게임 하면서 이렇게 주는 쾌락이 있는데 건강한 쾌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끊기 어려워요. 끊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습관들에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느 공부를 하는 일이라든지 뭘 하나 배우는 일이라든지 무슨 운동을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말고 목표를 낮게 잡고 성취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는 이 건강한 기쁨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데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어떤 이제 모임에 가입하는 게참 좋아요. 저는 이제 열등의식과 내성적인 성격이 병적으로 아주 심했던 아이인데, 제가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교회 생활이 즐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좀잘 불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웠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즐거우니까 중고등부 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년부도 열심히 하고, 뭐, 조그만 모임이죠. 그게 빠지지 않고 계속 출석하니까 사람들이, 김동호는 성실해. 뭘 한번 끝까지 하면 잘해. 그래서 그거 인정받기 시작하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주일학교 총무위를 그러다가 맡았는데, 그 일을 제법 좀 열심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가 제가 젊어서 했는데, 김동호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일을 맡겼더니 정말 잘하네. 칭찬을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걱정을 듣잖아요. 걱정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칭찬받는 일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등부 일 잘하고 청년부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교회 학교 교사하면서 총무하면서 잘하다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삶이 확 바뀌었어요. 조그만 일이든지 꾸준히 성실히 잘해서 뭔가 완수하고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 아무개나 참 성실해, 아무리는 참 꾸준해, 아무리는 참 유능해, 뭐참 잘해 이런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이 건강한 기쁨이 건강치 못한 기쁨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생짜로 이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나를 정말 압도할 만한 건강한 기쁨이 없으면 이 짝퉁이라도 여기에 매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짝퉁 즐거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병적인, 암적인 이 상에서 벗어나려면 건강한 기쁨을 키워나가는 훈련. 자그마한 일부터 그렇게 해서 도전하면 우리 청년도 잘 건강하게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이 그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한 걸음씩 한꺼번에 뛰지 말고 한 걸음 조금씩 한 걸음씩 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그 소원이 소원대로 꼭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용기를 내서 큰 마음을 먹고 이 상담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조금씩 건강하고 성실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 이 청년의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우울증, 부모와의 갈등, 사람들에게 걱정 듣는 삶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하면 청년을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괜찮다 그래요. 관심 없는 사람이 야, 다 젊었을 때 그렇지 하고 관대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꼭 관대해서가 아니라 청년에게 애정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심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걱정이 되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청년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심각하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이대로 있다간 죽을 수도 있다. 암은 초기에 끊어버려야 돼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 갖는 것은 그건 지혜예요. 그래서 좀 두려워하시고 그 대신 서둘지 말고 청년이 얘기한 대로 작은 일부터 한 걸음씩만 이렇게 가서 결국 승리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질문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